안녕하세요. 오늘은 첫 번째 영상에서 알려드렸던 로즈말링 라인을 활용하여 로즈말링을 그려보겠습니다. 밑그림을 그릴 때는 초코펜을 사용해 C스콜과 S스콜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그려주어야 합니다. 그림을 그리는 목재의 모양에 따라 스콜의 중심을 어디에 두고 그릴지 미리 생각하고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보고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저는 나무의 긴 모양과 시계인 점을 고려해 스콜의 중심은 아래쪽에 그리고 비대칭으로 엉킬 수 있도록 그리겠습니다. 큰 라인을 그려주고 작고 섬세한 스콜을 그려줘야 어색하지 않게 그릴 수 있습니다. 스콜이 이어지도록 사선에서 누르며 빼주기. 첫 번째 연습한 스콜과 두 번째 스콜 빼주는 과정에서 위쪽을 향하면 다른 느낌의 스콜을 그릴 수 있습니다. 단색의 그림은 세련되기도 하지만 그림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세 가지를 기억하며 로즈말링을 그린다면 여러분도 멋진 로즈말링을 그릴 수 있습니다. 처음엔 그림을 보고 잘 기억하며 따라해보고 창의적 작품을 만들어 보세요. 다음에 만나요. Thank you.